DJ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과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숲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차곡차곡 지식을 쌓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과연 오늘 도전자들은 어떤 실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7구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전일중학교 홍주연 학생. 좋은 추억 만든다 생각하고 재밌고 신나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서울 용강중학교 이태규 학생. 긴장하지 않고 실력 발휘해서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천안 용곡중학교 이상혁 학생. 꼭 우승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전자, 연북중학교 편소정 학생. 앞으로 계속 생각될 즐거운 추억 하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주연 학생과 이태규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두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홍주연 학생과 이태규 학생인데요. 자, 홍주연 학생, 어떤 계기로 우리 킹왕짱에 출연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학교 선생님이 출연을 권유해 주셔서 출연을 해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네. 혹시 오늘 출연하는 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네요. 친구들이 왔어요? 어떻게 네. 알고 왔죠? 몇 명이나 왔어요? 네. 4명? 4명 정도? 네. 응원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각오 한마디 밝혀주세요. 온 거 시간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할게.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태규 학생. 이태규 학생은 어떤 계기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저도 다인 선생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생님 권유로 상당히 모범 학생 두 명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출연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긴장하지 했습니다.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네. 킹왕짱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더 욕심을 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셨나요? 네, 상금이 좋아서. 상금이? 네. 혹시 상금을 타면 부모님과 뭐 어떻게 어디에 쓰겠다라고 상의를 한 점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이태규 학생이 킹왕짱의 자리까지 올라서 상금을 타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규 학생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비금속 원소는 무엇일까요? 1번 아연, 2번 아이오딘, 3번 이태규 학생. 답은 2번 아이오딘입니다. 2번 아이오딘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자, 우리 이태규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고요. 자, 두 학생 모두 정답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이태규 학생의 버저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신속함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난형난제, 2번 중마고우. 홍주연 학생? 2번 중마고우입니다. 2번 중마고우? 정답입니다. 네, 중마고우 잘 맞춰줬습니다. 중마고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대나무를 타며 같이 노는 친구? 맞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친밀했던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혹시 우리 홍주연 학생에게는 이런 중마고우 몇 명이나 있나요? 한 명. 한 명 정도? 네. 어떤 친구예요? 같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네 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오늘 출연한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아니요. 친구는 아직 몰라요? 네. 오늘 만약 킹왕짱이 된다면 우리 중마고우 친구에게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문제씩을 나눠 가지면서 이태규 학생도 120점, 홍주연 학생도 12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플라스틱의 주요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2번 납, 3번 규소. 홍주연 학생? 1번 탄소 하겠습니다. 1번 탄소. 정답입니다. 자, 홍주연 학생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출발이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1907년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을 최초로 주창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신돌석, 2번 이소은, 3번 서상돈. 홍주연 학생? 3번 서상돈 하겠습니다. 3번 서상돈. 정답입니다. 자, 우리 홍주연 학생 세 문제를 연달아 맞췄습니다. 160점인데요. 자, 우리 이태규 학생. 처음 문제는 우리 이태규 학생이 맞췄는데 그 다음 문제를 홍주연 학생에게 연달아 빼앗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가요? 버저가 늦은 건가요? 버저가 늦은 것도 있고 네. 모든 문제가 한 문제 나와서. 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잘해주길 기대할게요. 네. 자, 이제 두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횡압력에 의해 지층이 깨져 발생하는 단층은 무엇일까요? 1번 정단층, 2번 역단층, 3번 수평단층. 이태규 학생? 답은 2번 역단층입니다. 2번 역단층. 정답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마쳤습니다. 홍주연 학생이 160점. 이태규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이상혁 학생 그리고 편소정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역시 이상혁 학생과 편소정 학생이 오늘의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상혁 학생, 앞선 친구들 문제 푸는 거 뒤에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엄청 잘해서 놀랐습니다. 아, 엄청 잘해서 놀랐어요? 우리 이상혁 학생은 몇 문제 정도 맞힐 수 있을까요? 세 문제 맞추고 싶습니다. 세 문제? 세 문제 이상을 목표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우리 이상혁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편소정 학생도 역시 앞선 친구들의 도전을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네. 왜요? 그냥 저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 친구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편소정 학생이 시작부터 조금 글쎄요 기가 죽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조금은 주눅든 모습이 보여요. 우리 편소정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1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저도 60내서 3문제 맞히고 싶습니다. 60내서 3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 학생의 목표가 같습니다. 3문제 이상. 주어진 문제는 5문제죠. 자, 과연 어떤 학생이 더 많은 문제를 맞히고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독일의 광물학자 모스가 정의한 광물의 굳기 중 가장 무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활석, 2번 방해석, 3번 금강석. 이상혁 학생? 답은 1번 활석입니다. 1번 활석?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상혁 학생이 침착하게 잘 맞춰줬습니다. 120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동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일까요? 1번 두만강, 2번 압록강, 3번 금강.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편소정 학생? 2번 압록강 하겠습니다. 2번 압록강. 틀렸습니다. 자, 편소정 학생은 10점 감점이 돼서 90점이 됐습니다. 자, 제한 시간 3초 나갑니다. 자, 이상혁 학생에게만 기회가 있고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1번 두만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은 동해로 흐르고요. 압록강과 금강은 황해로 흐릅니다. 자, 두 학생 모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며 붉은색의 띠를 가지고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화성, 2번 목성. 이상혁 학생? 답은 2번 목성입니다. 2번 목성. 정답입니다. 자, 이상혁 학생 2번 목성 잘 맞춰줬습니다. 140점이 됐습니다. 20점을 더 획득했고요. 자, 이제 남은 문제 1라운드 두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오는 개의 첫 음에서 위로 다섯 번째 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으뜸음, 2번 딸림음, 3번 버금딸림음. 편소정 학생? 버금딸림음 3번 하겠습니다. 3번 버금딸림음. 틀렸습니다. 자, 이상혁 학생? 답은 2번 딸림음 하겠습니다. 2번 딸림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2번 딸림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편소정 학생 오답을 이야기했죠. 10점 더 감점되면서 80점이 됐고요. 이상혁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쌍떡잎 식물인 민들레의 잎맥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그물맥, 2번 이상혁 학생? 답은 1번 그물맥입니다. 1번 그물맥. 정답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상혁 학생이 180점, 그리고 편소정 학생이 80점을 기록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1라운드를 마친 도전자들. 첫 번째 대결에서 연달아 세 문제를 맞히며 든든한 점수를 획득한 홍주연 학생. 그리고 첫 문제와 마지막 문제를 맞히며 뒤지지 않는 실력을 자랑한 이태규 학생이 각각 160점, 140점을 기록하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당당히 네 문제를 맞히며 기선제압에 성공한 이상혁 학생.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이 돋보였던 현서정 학생이 각각 180점, 80점을 기록했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세계.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킹왕짱의 자리에 다가갈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2라운드 대결이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수사법, 회사, 원생동물, 행성, 자원, 원자, 기구, 버섯, 꽃.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됐는데요. 자, 많은 점수가 걸려있는 라운드니만큼 집중해서 키워드를 한번 잘 훑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2라운드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를 마친 결과 홍주연 학생이 160점, 이태규 학생이 140점, 이상혁 학생이 180점, 편소정 학생이 80점인데요. 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이상혁 학생이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자 하고 싶습니다. 원자. 자, 원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원자 문제 드립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전하를 띠는 것이 있는데요. 이태규 학생? 답은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양성자. 정답입니다. 네, 양성자 정답 맞혔습니다. 이태규 학생 170점이 됐고요.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프로토스에서 유래해 프로톤이라고 불리며 모든 원자의 근원이라 여겼습니다. 자, 이태규 학생이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를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우리 이태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행성하겠습니다. 행성.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행성입니다.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성 문제 드립니다. 이 행성은 본래 태양계 행성으로 정의됐지만 자, 홍지연 학생 명왕성 하겠습니다. 명왕성 정답입니다. 네, 홍지연 학생 정답 잘 맞춰주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단독 선두로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홍지연 학생이고요. 2번 문제의 정답 명왕성이었습니다. 명왕성의 공식 명칭은 134340 플루토입니다. 1930년 발견된 이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정의됐지만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의 분류법을 바꾸면서 외소행성으로 분류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문제 정답자 홍주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수사법 하겠습니다. 수사법.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수사법입니다. 집중해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편집글이나 연설문을 쓸 때 주로 이 수사법을 사용하는데요. 글의 중간중간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 표현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태규 학생. 답은 돈호법입니다. 돈호법. 정답입니다. 네. 깨우칠 돈, 불을 호를 쓰는 돈호법은 연설문 등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태규 학생 돈호법 정답 맞춰주면서 200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우리 홍주연 학생과 바로 역전 자리를 바꿨는데요. 우리 이태규 학생, 현재 단독 선두 기분이 어때요?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굉장히 뿌듯하다고. 일단 2라운드 세 문제만을 풀었을 뿐이니까요. 모든 학생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뿌듯한 이태규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자원하겠습니다. 자원. 자, 자원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죠.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자원의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인데요. 자, 이상혁 학생. 답은 가채연수입니다. 가채연수. 정답입니다. 아, 가채연수 정답입니다. 가채연수는 어떤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한 기간을 예측한 수치로 석유의 가채연수는 약 30년에서 40년 정도 되고요. 석탄은 약 200년입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홍주연, 이태규, 이상혁 세 학생의 활약으로 한층 치열해진 2라운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며 선두쟁탈전의 가속도가 붙었다.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한 현서정 학생은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는데 이제 남은 키워드는 5개. 남은 문제에서 정답을 맞히고 점수를 쌓을 실력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상혁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춰주면서 210점이 됐고 다시 선두가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이태규 학생은 뿌듯하다고 잠시 동안 기쁨을 누렸었는데 우리 이상혁 학생의 현재 소감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자, 우리 학생들 한 문제 한 문제 진행이 될 때마다 선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실력의 도전자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끝까지 뿌듯함과 행복함 몇 번씩 누릴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주의 깊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게요. 우리 이상혁 학생. 원생동물 하겠습니다. 원생동물. 자, 다음 키워드는 네, 바로 보너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두 배로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원생동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원생동물의 표면에는 이동용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길이가 짧고 수가 많으며 마치 노를 젓듯이 운동해. 이상혁 학생? 답은 편모입니다. 편모.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원생동물의 표면에는 이동용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길이가 짧고 수가 많으며 마치 노를 젓듯이 운동해 원생동물의 유형을 돕는 이동용 세포 소기관은 무엇일까요? 편모와는 길이, 세포수, 운동 형태가 다릅니다. 자, 제한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상피 표면에 자란 섬유 모양. 아, 네,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섬모였습니다. 섬모. 섬모 충강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집신벌레, 나팔벌레, 종벌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 있었는데요. 섬모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네 문제고요. 이 네 문제 안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네 문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전 문제 정답자 이상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버섯 하겠습니다. 버섯. 자, 다음 키워드. 자, 연달아 보너스 점수가 걸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문제, 보너스 문제 놓치면서 제가 정말 두 배로 아쉬웠거든요. 이번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버섯 문제 드립니다. 화렵수 고목에서 자라는 이 버섯은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고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사람의 귀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버섯은 무엇일까요? 현서정 학생? 송이버섯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송이버섯 하겠습니다. 송이버섯.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자, 사람의 귀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이태규 학생? 네, 답은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자, 탕수육이나 짬뽕 국물의 그 검은색. 자, 사실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목이버섯이었습니다. 목이버섯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몰라. 목이버섯은 물에 닿으면 흐물거린다고 해서 흐르래기라고도 합니다. 주로 느릅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당나무 등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자, 2라운드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아, 점수가 컸던 이 보너스 문제 두 문제를 놓친 만큼 남은 세 문제는 꼭 반드시 모두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우리 학생들 연달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서 조금은 기가 죽었을 것도 같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와 같은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다 같이 파이팅 크게 외치고 갈까요? 네. 정말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야 할 텐데요. 역시 이상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기구 하겠습니다. 기구. 자, 기구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 기구 문제 드립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위해 창립된 기구로 자, 홍주연 학생 유럽연합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정답입니다. 네, 유럽연합. 아, 이번 문제는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홍주연 학생이 버저를 누르고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홍주연 학생 220점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11월에 창립된 기구로 2015년 기준 유럽의 28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유럽 내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자, 우리 홍주연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220점 단독 선두로 다시 등극했습니다. 아까 뿌듯하다, 행복하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홍주연 학생의 지금 기분은?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재밌네요.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해 주니까 좀 더 뭔가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도 같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키워드 선택은 우리 신이 나 있는 홍주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회사 하겠습니다. 회사. 자, 여덟 번째 키워드는 회사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회사는 17세기 유럽 각국이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 자, 이태규 학생. 네, 답은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정답입니다. 네,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유럽인들이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세운 배타적 특허 독점 회사입니다. 자, 동인도 회사 우리 이태규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자, 정말 엎치락뒤치락 우리 학생들 실력 굉장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편소정 학생 아직까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편소정 학생도 아쉬운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다 정답을 들어보면은 아는 문제인데 제가 누르면은 또 틀려서 감점 될까봐. 아무래도 아까 그 오답을 한번 이야기한 것이 우리 편소정 학생을 뭔가 조금 작아지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3라운드도 남아있고요. 편소정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이태규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네, 꽃 하겠습니다. 꽃!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꽃 문제 드립니다. 꽃가루가 작고 가벼워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이 꽃은 이상혁 학생? 답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꽃가루가 작고 가벼워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이 꽃은 바람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향기와 꿀샘이 없는 이러한 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러한 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나무꽃, 벽꽃, 강아지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제한시간 나갑니다.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꽃.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풍매화. 풍매화였습니다. 풍매화는 일반적으로 소박하고 작은 꽃으로 화분이 작고 점질성이 없어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를 함께 해봤는데요. 홍주연 학생이 220점, 이태규 학생이 210점, 이상혁 학생 170점, 편소정 학생 60점을 기록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2라운드 결과. 치열한 선두 다툼 끝에 홍주연 학생이 현재 단독 선두. 그 뒤를 10점 차이로 뒤쫓는 이태규 학생.
감점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맞힌 이상혁 학생과 긴장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편서정 학생까지 쉽게 탄원할 수 없는 승부의 행방. 이제는 3라운드다. 목표를 향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의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자,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자, 추리 문제가 준비돼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3라운드에 앞서서 또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리 홍주연 학생 220점, 우리 이태규 학생과 10점 차 선두 상태입니다. 자, 이제 3라운드 앞두고 있는 소감이 궁금해요. 떨리는데 일단 먼저 죽지만 않고 싶어요. 먼저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적이니까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편서정 학생, 이제 3라운드 정말 중요한 라운드예요. 편서정 학생, 이번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1등은 못할 거 아니까 그냥 100점이라도 넘겼으면 그냥 100점이라도 넘겼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온 분들이 누구예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엄마 셋이 왔습니다. 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상당히 뭔가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서정 학생이 이제 저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크게 박수도 쳐주시고 웃어주시는 모습인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함께 와준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스튜디오 와본 거를 그냥 한번 경험으로 삼으셨으면. 우리 편서정 학생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우, 제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끝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추리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 1족. 자, 이태규 학생. 답은 나트륨 하겠습니다. 나트륨? 네. 정답입니다. 네, 나트륨 정답입니다. 아,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 원소입니다. 자, 우리 이태규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240점,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나트륨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 평소에 주기율표를 한 20번까지 외우고 다니거든요. 평소에 주기율표를 20번까지는 외우고 다닌다? 그 학교 시험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와, 굉장한, 역시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은 듯한 우리 이태규 학생. 추리 문제. 우리 마침 나트륨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나트륨이 나오면서 잘 맞춰줬습니다. 단독 선두가 됐고요.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빈칸 문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괴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기후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후는 무엇일까요? 열대기후, 냉대. 오, 홍주연 학생? 냉대기후, 냉대기후, 냉대기후.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아열대기후 하겠습니다. 아열대기후.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이상혁 학생? 건조기후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정답입니다.
네, 건조기 후 정답입니다. 쾌폐는 식생분포와 기온강수량 등을 기준으로 기후를 구분했는데요. 열대기후, 냉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로 나뉍니다. 자, 이상혁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감점당한 홍주연 학생과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아직 세 문제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에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 암산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로마 숫자의 합은 무엇일까요? 자, 이태규 학생. 네, 답은 14입니다. 14. 정답입니다. 네, 화면에 보인 로마 숫자의 합 14 정답입니다. 앞선 숫자가 4요. 4, 뒤 숫자가 10입니다. 맞습니다. 더해서 14. 와,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로마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태규 학생? 그 옛날 시계 같은 데 보면은 1부터 12까지 다 로마 숫자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아, 또 유심히 봤었군요. 그 시계를 로마 숫자로 표기된 시계가 꽤 많이 있죠. 우리 이태규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70점이 됐습니다. 역시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3라운드 남아있는 문제 유형은 두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로봇으로 인간을 대신하거나. 이상혁 학생.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정답입니다. 휴머노이드는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뜻한다.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대화를 통해 감정을 교류하며 업무 대체가 가능해 실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 이제 3라운드 남아있는 문제 유형은 단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정의한 것으로. 편소정 학생. 유토피아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정답입니다. 네, 유토피아 정답입니다.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을 뜻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뜻합니다. 자, 우리 편소정 학생, 아, 마지막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우리 편소정 학생이 문제를 마치자마자 앞에 있는 이렇게 점수판을 여기서 보면 안 보이는데 보더라고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다른 친구들이 먼저 그 문제를 맞췄을 때 아, 이런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 너무 늦게 알아서 아쉽죠. 그 네. 느낌을. 기분 정말 좋죠. 그래도 마지막 문제 이렇게 멋지게 맞춰서 기분 좋습니다. 네, 우리 편소정 학생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아, 아까 100점 넘기는 게 목표라고 했었는데 아, 비록 목표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억 하나 남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편소정 학생. 아, 정말 멋진 도전을 보여준 우리 편소정 학생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쉽게 편소정 학생은 도전을 여기까지만 함께하게 됐고요. 이렇게 3라운드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3라운드 결과 홍주연 학생이 200점, 이태규 학생이 270점, 이상혁 학생이 230점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도전자들의 순발력을 엿볼 수 있었던 3라운드. 3라운드를 2위로 시작한 이태규 학생이 두 문제를 맞히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상혁 학생 역시 두 문제를 맞추며 선두를 바짝 따라붙었다. 2라운드 최고 득점자였던 홍지은 학생은 감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편서정 학생은 마지막 문제를 맞췄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킹왕짱을 향한 세 도전자의 패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전일중학교의 홍주현 학생, 용강중학교의 이태규 학생, 그리고 천안 용국중학교의 이상혁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세 학생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태규 학생이 27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2위는 40점 차 이상혁 학생, 그리고 3위는 200점을 기록하고 있는 홍주현 학생입니다. 아, 정말 점수 차가 크지 않은데요. 아, 우리 이태규 학생, 가장 높은 점수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 있지만 점수 차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3라운드 때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아, 옆에 있는 우리 도전자 친구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쟁자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이기던 간에 서로 우정 쌓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대결이 끝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겠다고 하네요. 자, 오늘 도전뿐만 아니라 우정까지 다지고 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혁 학생 어때요? 지금 현재 2위, 40점 차 2위입니다. 마지막 관문인데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요? 다시 행복하네요. 다시 행복해요? 예. 아직 1위는 아닌데. 진출했잖아요. 아, 진출만으로도 기쁘다. 아, 이태규 학생이 방심하지 않고 꼭 우승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상혁 학생의 각오는? 저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우승하고 싶다. 그렇다면 남은 두 학생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끝나고 연락처 좀. 끝나고 연락처 좀이라고 하는데 눈은 홍주현 학생에게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홍주현 학생. 네.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점수가 현재 뭐 세 명 중에 가장 낮긴 하지만 큰 점수 차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큰 점수 차가 아닌데도? 뭐 150점 맞추면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150점을 우리 홍주현 학생이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일단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하자. 아,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목표였어요? 네. 하지만 킹왕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경쟁자 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살살해. 살살해 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 학생들의 목표는 한 가지겠죠. 킹왕짱이 되는 것.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나고도 계속해서 뭐 연락을 유지하면서 친분을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아, 우리 학생들 마지막 라운드지만 훈훈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우정과 훈훈함은 뒤로 제쳐두고요. 다시 냉정해질 시간입니다. 일단 목표는 달성해야 하니까요. 자, 킹왕짱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아, 배점이 높은 만큼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이태규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 150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태규 학생이 만약 이 문제를 맞힌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태규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되고요. 이상혁 학생 혹은 홍주현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경우 단숨에 역전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겠죠?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문제. 15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과연 이 문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전 중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홍주연 학생이 눌렀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단숨에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답은? 경국대전 하겠습니다.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이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만약 정답이라면 역전을 하고 다음 문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경국대전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경국대전 맞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의 명에 따라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들을 모아 편찬한 법전입니다. 조선을 유교적 법치국가로 성장하게 한 법전입니다. 자, 150점짜리 문제를 홍주연 학생이 맞히면서 350점 단숨에 역전을 하고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잘 맞춰줬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홍주연 학생이 350점이고요. 이태규 학생이 270점, 이상혁 학생이 230점입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오늘의 킹왕짱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홍주연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청소년기 여성의 유선이 발달하고 어깨가 좁아지며 골반이 넓어지는 현상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2차 성징이 발현되도록 난소에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은 자, 홍주연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이 문제 만약 홍주연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킹왕짱을 가리던 파이널 라운드. 킹 문제를 맞춰 역전에 성공한 홍주연 학생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렀다. 만약 홍주연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킹왕짱이 된다. 이태규, 이상혁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부. 과연 홍주연 학생의 답은? 이 문제 만약 홍주연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답은? 에스트로겐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정답일 경우 홍주연 학생의 오늘의 킹왕짱이 되고요. 정답이 아닐 경우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에스트로겐 정답입니다. 네, 에스트로겐 정답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로 여성의 2차 성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생식기관, 추경, 피하지방 등의 발달을 유도합니다. 자, 홍주연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400점이 됐는데요. 자, 남아있는 키워드 짱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100점이 남아있죠. 이미 홍주연 학생이 두 학생과의 점수 차가 10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은 홍주연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홍주연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네. 파이널 라운드에서 두 문제를 연달아 맞췄는데 우승한 소감이 어때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아까 신이 난다고도 했고 또 기절할 것 같아요라고도 굉장히 인상 깊은 소감을 남겼었는데 또 인상 깊게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기분을? 야호! 야호! 야호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응원 같이 와줬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진짜 고마워. 이거 진짜 엄마 아빠 고마워. 줄게.
이거를요? 네. 상금 아, 100만 원을? 네. 엄마 아빠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도 좀 떨어지니까. 어차피 저한테도 떨어지니까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상당히 효심도 깊은 홍주연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역전승이 있었다면 역전패도 있었습니다. 아, 이틀기 학생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초중반까지 봐도 잘했는데 후반 역전당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차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람차고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일단 제가 정확히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아, 정확히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또 소망을 밝혀줬습니다. 우리 이태규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록 아쉽게 됐지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혁 학생. 아, 마지막은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역전패 당했어도 오늘 좋은 경험해서 좋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편소정 학생까지 네 학생의 멋진 도전과 함께한 오늘의 킹왕짱이었습니다. 자, 현명한 사람은 나에게 온 기회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창조해가는 사람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길 위에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 맞추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흔하지 않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또 생기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